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박수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 와, 셋 다 어려운 건데. 글로벌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고 컨설팅도 어려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미래에셋증권 박수진 매니저입니다. 예. 글로벌 주식 정말 어려워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드코어한 중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 어렵죠. 어려운 게 맞죠. 종잡을 수 없고 중국은 뭔가 성장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마음 놓고 투자하기가 뭔가 좀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네, 하루 아침에 그냥 꺾어버리는 게 또 중국이기도 하고. 예. 사실은 정보 또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장이 다 끝난 후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좀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좀 많아요. 본인들도 본인들이 어려운 거 알죠? 중국 네, 시장도. 항상 한숨 쉬면서 정말 하드코어하다라고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러게요. 그런데 네. 뭐 그냥 그런 데는 보통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무시할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중국 주식시장 좀 업데이트도 하고 좀 배우려고요. 네. 하루 이틀 투자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네,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보신다면 사실은 여전히 투자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올해만 주식 투자하고 난 끝나고 은퇴하고 이제 할랜다 이런 분이야 뭐 괜찮겠으나 앞으로 여기 3프로TV 보시는 분들 모두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투자를 이러나 저러나 하실 텐데 네. 여유롭게 하시든 치열하게 하시든 근데 중국 증시 상황을 모르고 투자하면. 네.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도대체 이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 하면서도 배운 것처럼 네.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중국에 오늘 그래도 재밌는 산업 갖고 오셨네요. 술. 네, 오늘 술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예. 합니다. 우선은 지금 항상 이번 네. 주 잠깐 시장 정리를 예예. 금요일이니까 네. 간단히 하고 네. 그리고 그래야지 제가 조금 얘기를 이어서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중국 증시 네 최근에 중국 증시 이번 주에는 조금 반등이 있었었죠. 네. 네, 그런데 가장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시장 내에서 굉장히 핫했던 시장 상해 종합지수 4천 가냐 마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이렇게 세게 부르냐라는 것들이 하나의 갑자기 네. 왜 좋아진 거야 분위기? 네, 그렇죠. 어떤 시그널이 도대체 나왔길래 네, 그런 거였고 네. 두 번째는 계속 얘기했던 아까 최용석 선임님도 말씀해 주셨던 원자재 가격 네. 안정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좀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4,000포인트까지 언급이 나왔던 거는 최근 지난주였죠. 증감회 위원장이었던 이후이만 발언이 좀 영향이 있었던 걸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부 주도로 굉장히 투기 자금이 많이 몰려갔던 비트코인, 네. 원자재, 부동산 우리가 다 잡아줄게. 아. 통제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본시장 열어서 증권회사들 영업 잘할 수 있게 열어줄게. 네,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고요. 그리고 위안화 강세 당분간 용인해서 우리가 수입 물가 잡아줄게 라는 부분들을 예. 했던 것들이 이번 주 초에 시장 상승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예.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 주초반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네, 원자재 가격 부분들이 사실은 하루 이틀 좀 조정되는 모습은 보였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네. 대해서 말만 있고 행동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대개는 근데 거기는 말하면 시장이 또 알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루 예, 내리겠습니다 이틀. 하더군요. 네, 네. 예. 그래서 하루 이틀이었던 거고 원자재 가격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게요. 수급을 조절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시장 상황에 맡겨야 되는 건데 그냥 계속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 지금까지 두 번 연속 얘기했어. 세 번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경고 조치만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크게 지금 바뀐 상황은 아니고 조금 또 고개를 드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상승을 하니까 세 번 얘기했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이슈들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좀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매력적인 정책 그 통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역시나 근데 중국이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민감하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6월에 이제 통제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직은 조금 그 입김 대비해서 엄포 대비해서는 좀 약한 것 같다. 아, 그 지난주 그 우리 지나가 월화수목이죠. 요즘 중국 증시가 좀 일어나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흡수되던 원자재, 네. 코인, 뭐 부동산 이런 쪽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괜찮겠다 네. 하는 판단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군요. 그래서 실제로도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네,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잡아줄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네, 그거는 시장 상황에 맡겨야 되는 거다라고 시장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정말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해져서 그렇죠. 그런 네. 거라면 그게 이제 선물 시장에 반영할 테니까 그걸 뭐 더 잡을 방법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을 기댄 예를 들면 투기성 거래가 좀 많은 것 같으면 그거야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것만 딱 발라내기는 쉽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선은 시장 조정은 좀 이미 충분히 거쳤다라고는 네. 예.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1, 2월만큼의 급등세는 나오진 않을 거다. 원자재가? 아니요. 주식시장이? 네. 계속 속도 조절하는 모습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3, 4월에 너무 하락했던 것 대비해서는 예. 조금 투자심이나 이런 것들은 완화되고 있다. 살아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래서 또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예. 기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는 그래도 조금 그런 걸 대비해서 약간 훈훈한 바람은 불어올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7월 1일 날 뭐라고요?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창당 100주년. 네. 이거 앞서서 그러니까 6월 달에는 주식시장도 분위기 네. 좋게 만들 거다. 그게 뭐냐고요? 기대감입니다. 네, 우선 기대감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근데 항상 저희가 이제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신용융자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주식시장 거래 대금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약간 네. 경계는 하면서 봐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번 시장 반등을 통해서 제가 좀 앞에 말이 길었죠. 시장 반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바로 고개를 들었던 제일 먼저 끌어올라갔던 섹터는 백주. 백주. 네. 뭔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거부터 오른다는 네, 거죠. 네. 대형 소비주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탄소중립 관련 전기차, 태양광 정도였습니다. 네, 중국 전통주의이기도 하고 중국의 비싼 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비싼 주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높다면서요? 네,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네, 그리고 심천에서도 백주 기업 오량액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물론 술들은 마십니다만 뭐 여기는 특별히 술을 더 많이 마셔서 그런가요? 이 요량액이나 이런 귀주 네. 못해주 뭐 이런 이제 너무 백주는 사실 많이 얘기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조금 더 정리를 잠깐 간단하게 해보자면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관시,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는 네. 게 생각하는 문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줬었고 그런 것들을 좀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통적인 네. 네, 하나의 수단이 거고요. 아, 거기서 예. 오는 센티멘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희소성이라든지 가격 결정권이 이 기업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서로 사이좋게 만들려면 당연히 이 귀주 못해주 고량에 이런 거 이제 사다 주는 게 전통이자 관행이다. 모임에서라든지 예. 결혼식에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모임에서 나의 재력이라든 체면, 나 너를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라는 예. 거를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굉장히 오래된 비즈니스 수단이라고. 그건 사람들 습관이기도 하고 네, 전통이라서.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센티멘트고 만약에 저희 같은 외국인 예.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입장에 봤을 때에는. 숫자를 보게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런 정통성들은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고 네, 여전히 네, 왜 삼성전자만큼의 시총을 가는지 저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숫자를 보다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게 90%씩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률 네, 그거야 마진율이, 뭐 네. 워낙 마진율 높은 네, 술일 테니까 꾸준히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무서워요.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30%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펀더멘터 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1, 2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길게 봐도 좋을까요? 이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시간이 네. 흐르면서 이런 전통이 유지되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부 성장성 같은 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를 보유함으로써 그 가격의 가치 그냥 기준 모태주 자체가 가격을 보유 그냥 오르는 네.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성과 그 수출 자체가 비싸지는 네, 그런 현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2003년식 이런 거면 더 비싸고 네, 그런가 저희 봐요. 뭐 명품 살 때 오픈런인 것처럼 아. 중국에서도 기준 모태주 1499위안에 판다라고 하면은 2-3초 만에 예. 바로 완판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꾸준히 가치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도 한 분이 ROE가 30%면 네. 그 회사의 순자산의 30%를 매년 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돈을 많이 벌면 돈이 계속 회사에 쌓일 텐데 네. 그럼 돈은 늘어나고 어우 이 많은 돈으로 또 여기에 30%를 오래 벌어야 되면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사주를 사거나 뭐 다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한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많이 팔리고 그냥 만드는 만큼 다 팔리고. 네. 아, 예. 얼마나 좋을까? 만드는 만큼. 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요. 네. 만큼. 다른 건 안 사고 이 전통은 네. 깨지지도 않고. 네. 그렇군요. 맥주도 요즘 뜨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좀 맥주 얘기하려고 앞에 너무 서론이 네. 길긴 했습니다. 네. 중국 맥주 이야기. 네, 우선은 다른 주종도 요즘에 인기가 있죠. 그리고 워낙 뭐 최근에 중국 소비 중심 세대가 MZ 중국도 지우링호, 링링호화에서 90년대, 네. 네, 00년대 생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한테는 맥주가 굉장히 올드하고 독한 술이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50도 이상이거든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 좀 저도수 아니면 좀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술들이 좀 문화가 더 커지고 있고요. 예. 저도수 주류 그리고 좀 싸게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술들이 이제 조금씩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추이가 어떤지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거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네, 예. 제가 지금 이미지 파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중국의 맥주 생산량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좀 차트가 별로 안 예쁘죠. 줄어드네요. 네. 근데 이거는 중국만의 이런 현상은 아니고요. 글로벌 맥주 시장이 다 이런 현상들입니다. 아, 맥주 시장이 네. 줄어들고 있어요? 네. 보시면 2012년까지가 정점을 찍었고 예. 이제 2013년부터 바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급 과잉, 소비 대비 공급 과잉이었고 너무 맥주 기업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도 수요가 자체가 주니까 이게 맥주 생산량이 주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 예. 공급 과잉이었고 그래서 점점 네, 수요도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2012년 전까지는 계속 그런 작은 기업들이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도산되면 네. 인수합병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음흠. 결국에는 생산이라든지 판매 자체도 좀 둔화되다 보니까 예. 그 업계 자체에서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 그래프에서 맥주 생산량이라고 보여주시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국산 맥주, 중국산 네, 맥주의 중국에서. 생산량이 네. 이렇고 사실은 중국인들이 맥주를 덜 먹는 건 아니야. 나머지는 수입 맥주 먹어서 그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맥주를 좀 덜 먹을까요? 조금 덜 먹는 것도 예전에 이거는 글로벌리 모든 공통적인 그게 고령화의 것도. 결과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네, 인구 문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왜냐하면, 많으면 맥주 잘 네. 백주 중국에서는 특히나 백주가 더 좋은 술이야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예. 효율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너무 저마진 구조고 구조조정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라서 네. 최근에 핵심 키워드는 업계 키워드는 효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에서 효율을 어떻게 높이죠? 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네. 이따 다시 예. 한번 네 말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중국 맥주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죠? 칭다오. 맞습니다. 우선은 이거 다시 한번 또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중국 지역계에서 좀 선호하는 맥주 분포도인데요.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제일 많이 눈에 띄세요? 빨간 거. 빨간 거, 네. 중앙 지방을 이 빨간 거가 북쪽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빨간 거, 일단 빨간색 나비 넥타이처럼 보이는 거랑 네. 좀 다른군요. 나비 넥타이처럼 보이는 건 버드와이저입니다. 이건 버드와이저예요. 네, 버드와이저고요. 그 위에 빨간색은 칭다오. 칭다오. 네, 그리고 예. 보면은 사실 그 서쪽이랑 동쪽으로 초록색 브랜드가 네. 많이 스노우라고 써 있는 거가 예. 좀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왕관 모양 같은 옌징 맥주가 이렇게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각 지역별로 선호하는 맥주. 아,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칭다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양꼬치엔 칭다오 이게 완전 그냥 고정적인 약간 고유명사처럼 네. 돼버렸는데. 최근에 하얼빈 맥주도 있던데. 네, 하얼빈 맥주는 여기 제가 이제 라인업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 맥주 브랜드 중에서 스노우 그 네? 동쪽과 서쪽에 있었던 초록색 네. 화룻 맥주 한번 라인업 보시면 좀 눈에 익는 브랜드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네. 빨간 별 있는 이게 뭐죠? 하이네켄입니다. 하이네켄. 네. 예. 하이네켄이고요. 이게 보면은 2019년에 하이네켄 차이나랑 지분 교환을 통해서 네,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브랜드는 수입인데 네. 중국 맥주예요.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니까. 아, 그럼 껍질만 네. 하이네켄 붙여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네. 정통 하이네켄하고는 맛이 다르고 아예 생산 라인도 다르겠습니까? 네, 생산 라인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좀 비약적 비유가 좀 과한 걸 수도 있지만 테슬라도 사실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도 중국산 테슬라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칭다오 맥주도 보이고요. 네. 버드와이저는 사실은 이거는 AP가 붙은 건 아시아태평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중국에 완전 국한된 로컬 브랜드는 아니고 보시면 중간에 카스 맥주, 오비 맥주 이런 것처럼 네.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 한국, 인도의 범 아시아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 버드와이저. 이것도 네. 생산을 중국에서 하나 봐요? 네, 네, 생산 일부 중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국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비 맥주를 예, 예. 인수했던 에브인베브라는 네. 네, 글로벌 맥주 기업에서 중국의 제일 익숙한 브랜드 버드와이저 이름을 따서 들어간 겁니다. 그 기업 자체. 네. 이게 뭐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드니까 네. 그런 건 있지만 네. 맥주는 그 나라 풍토와 그 나라 물맛 뭐 이런 것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조금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또 초록색은 요즘에 좀 중국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중경 맥주라는 데인데요. 네. 근데 중경 제가 말은 중경 맥주라고는 하지만 예. 보면은 브랜드는 좀 익숙하시죠. 칼스버그랑 네. 여기도 그러네요. 네 마찬가지로 하이네켄이랑 하이네켄처럼 여기도 중경 맥주는 칼스버그랑 같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네, 뭐 하나 브랜드 하나 잡고 하는군요. 네, 외국 맞습니다. 브랜드. 이게 사실 어떤 데가 더 좋다 이런 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중국 맥주 기업의 전형적인 브랜드 구조를 수입 글로벌 맥주 시장과 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서. 네, 하나씩 해서 네, 가져가고 있다. 칭다오 맥주만 네 맞습니다. 없네요. 다른 네, 네. 근데 칭다오는 그 지역 맥주들을 많이 인수합병을 해서 그 브랜드 안에 로컬 지역 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중국의 지역.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칭다오로 알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다음 페이지 한번 점유율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화룻 맥주 아까 스노우라고 써져 있던 첫 번째 초록색. 네. 네. 그게 시장 점유 1위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하이네켄 붙인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칭다오 맥주. 네, 칭다오가 2위고 버드와이저가 3위입니다. 근데 고만고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지역 분포도 보여주시니까 당연히 지역마다 또 잘 팔리는 건 따로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이 아직은 좀 치열한 상황이죠. 그렇기도 하고 뭐 네. 아마 여기는 사람들의 입맛을 장악해서 이런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겠으나. 아마 유통망을 장악하면 그럼, 네, 가게 가면 칭다오밖에 없으면 칭다오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근데 아까 뭐 판매량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것들이 둔화됐던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기업들이 마진 구조를 굉장히 얻어오기 경쟁도 치열한 것도 있지만 마진 구조를 가져오기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백주 대비해서 너무 싼 가격에. 그렇긴 하죠. 네. 예. 너무 싼 건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중국에 있었을 때 당시에 중국 맥주가 2원, 3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네. 네. 물만큼 싸다라고 하면서 거의 유학생들의 천국 같은 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뭐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많이 가격이 뛰지는 않았어요. 아, 아직도 고만고만한. 네,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위안 기준으로 해서 네. 저가, 중가, 프리미엄, 슈퍼 프리미엄 되어 있는데요. 위에 슈퍼 프리미엄이랑 프리미엄은 거의 네. 그 글로벌 다른 수입 맥주 브랜드가 네, 차지를 하고 있고 밑에 이제 중국의 로컬 브랜드 중가 저가 이런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코로나는 슈퍼 프리미엄인데 한 20위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한 3,4천원? 3,000원? 좀 넘다는 네, 거죠. 3,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보다 비싸죠. 우리는 4캔에 만원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소매 판매가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구조적인 전환이 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효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얘기를 예.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저가나 중가 비중을 넓히는 게 아니고 위에 프리미엄이랑 슈퍼 프리미엄 라인을 네, 더 집중을 해야지 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구나 효율을 네. 올릴 수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관건이다. 좀, 중국 맥주 회사들의 네, 맥주의 고민이다. 좀 사활을 건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거 프리미엄은 뭐 흔치 않은 브랜드여야 되는데 쉽지 않겠어요. 이거 프리미엄 브랜드 누가 뭐 싫어서 안 만드나요? 잘 안 만들어지니까 못 만드는 그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포장도 고급스럽게 하고 막 새로운 이제 모델을 출시하면서 네, 지금 우리의 프리미엄 맥주야 하면서 중국 전통 그런 디자인이랑 또 섞어가지고 같이 만든다. 네, 만들어서 출시를 하기도 하고 네. 근데 5위안이면 1,000원이 안 되는데 네. 판매 가격이 5위안이면 제조에서 네. 나오는 건 훨씬 더 적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 가격에 만들어져요? 네. 맥주가? 보시면 네. 다음 차트, 차트가 오늘 좀 많죠? 네. 맥주는 톤당 생산 가격이 지금 너무 중국은 네. 글로벌 평균이 톤당 한 6,500 위안이라고 하면 네. 아직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너무 싼데 지금 네가 마진 구조가 나오느냐.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싸고 저가로 만들 수 있군요. 네네네, 싸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맥주를 원가를 구성을 좀 찾아보면은 네. 원재료 메가나 그리고 포장재료 물, 효모, 같은 네, 예. 유리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지금 비싸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맥주 가격에 대해서 네. 상승 붐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값도 비싸지고 네, 병값도 비싸지고 알루미늄도 비싸지고 네. 네. 그리고 메가 자체도 굉장히 비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맥주 주식 사면 안 되겠네요. 하지만 예. 네. 그렇 제가 뭐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네. 예. 네.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좀 구조적인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프리미엄 맥주를 조금 더 층을 더 공략을 많이 하고 있고 판매를 늘려나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맥주 소비 채널 비중이 이거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같이 네. 볼까요? 외식업이나 유흥업이 가장 크거든요. 두 개 합치면 거의 70% 가까이. 아, 식당이나 술집에서 네. 마신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혼술 편의점에서 사고 마트에서 사고 이런 문화보다는 같이 모여서 네.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약간 네. 이런 거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훨씬 더 비중이 크잖아요. 우리도 10년 전만 해도 이랬어요. 그렇죠. 집에서 네. 혼자 맥주 마시면 네. 왜 우울한 일 있어? 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너 좀 이상해 뭐 이런 네. 그런데 중국은 아직은 그 단계 혼술 단계까지는 아니고 네, 외식업이나 유흥업에서 예. 좀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고 2분기가 맥주 성수기잖아요. 날씨가 지금 더워지고 제가 오늘 맥주를 사실 결정한 이유도 금요일이고 네. 날씨가 좀 더워지고 약간 이런 것들을 사실 노렸는데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조금 몇 가지가 안 받쳐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맥주 성수기에 지금 진입을 했고 네. 판매량도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격 인상까지 같이 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선 버드와이저가 손들고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이걸 필두로 그 다음 올릴 기업들도 예, 기업을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전반적으로는 맥주 시장이 치열하고 만만치는 않은데 네.
짧은 기간으로 보면 코로나 회복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구나. 네, 그쵸? 코로나 회복 수혜주가 되고 있고요. 지금 원래 계절적으로 코로나가 있든 없든 계절적으로 사실 맥주 이제, 성수기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때쯤 되면 맥주 성수기라는 거는 10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또 이때쯤 되면 맥주 주식은 또 슬슬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하기야 왜 미리미리 이걸 모르지라고 하는데 저도 꼭 월말 가면 은행에 줄 서 있어요. 나도 같이 줄 서 있고 왜 나는 항상 왜 마감 날 올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쵸. 사람 참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주식도 그런 것 같네요. 아 유흥업 비중이 상당 좀 적군요 중국의 맥주 소비 채널에서는. 네 유흥업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되게 그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융업을 많이 네 안 해봐서 근데 아니 아는 대로 얘기해 주셔도 네, 돼요. 네 우선은 뭐 노래방 같은 것들은 있기는 하죠. 근데 예. 우선 모임이나 이런 데서 크게 대놓고 먹기 때문에 그리고 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캐주얼하게 먹는 술이죠. 네. 우리는 1차는 그냥 밥을 조신하게 먹고 네. 2차에 맥주를 하러 다시 한번 이동하는 그런 문화인데 네. 중국인들은 밥을 오래 먹으면서 밥하면서 그냥 밥집에서 네. 그냥 그 맥주를 네. 그냥 같이 먹고 네, 정말 한 잔 더 하려면 좀 진한 술 먹으러 가는 네. 그런 분위기고 그거야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맥주 주식은 사라 좋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알아서 네. 뭘 또 무슨 그렇게 네. 무섭게 아니, 쳐다보세요. 저 눈치 없는 질문하는 아니, 거 말하죠. 뭐. 지금 한번 아까 네. 지금 너무 중국 음식료 하면은 사실 맥주 조미료 네. 좀 지루하실 수도 있잖아요. 항상 이런 것만 얘기해. 근데 우리 맥주 많이 먹는데 중국 맥주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님들도 꽤 계셨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좀 분위기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그런 기업들도. 네. 아까 화롯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네켄 판매 비중도 점점 늘어나면서 사실은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매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어요. 어디가 하이네켄요? 화롯 맥주. 네, 하이네켄. 하이네켄. 네, 하이네켄도 그렇고 지금 뭐 칭다오도 그렇고요. 실적이 네, 실적이 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도 네. 사실 코로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조금 둔화는 있었지만 순이익은 엄청나게 급성장했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원가 절감도 분명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비용 절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 같은 것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도 좀 많이 좀 정리를 좀 한 상황이고요. 그럼 저가 맥주들의 경쟁은 치열한데 점점 시장이 위로 프리미엄급으로 그렇죠. 올라오고 있나 보군요. 중국은 지금 소비 업그레이드가 대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저가 맥주의 수요나 비중보다는 결국에는 슈퍼 프리미엄, 프리미엄 그렇다. 쪽에 주력을 해야 기업이 계속 이제 마진이 살아나면서 클 수 있겠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의 맥주 산업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잘 좀 들여다보고 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미료는 중국에서 괜찮아요? 안 그래도 가끔씩 들리기는 하는데 네, 조미료는 기껏 중국 투자한다고 해서 결정한 게 조미료야? 뭐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조미료도 꾸준히 네. 성장을 하고 있죠. 대표 기업이 해천미업이고요. 두 번째 기업이 중과이테크라는 데인데 사실은 해천미업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시장 점유가 한 17%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꾸준히 매년 거의 한 20% 이상씩 성장,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거의 음식료 기업들의 구조 아니면 앞으로 나가야 할 길 같은 게 소비 업그레이드와 맞물려서 그 포트폴리오의 프리미엄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천미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간장을 네.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좋은 거 유기농 간장, 예. 네 다양하게 비싼 그리고 유기농 콩으로 만든 간장 등등 이런 예. 것들을 계속 프리미엄화 시켜서 가격을 사실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부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프리미엄 그런 사실상 인상이죠. 네, 네 그 사실상 인상을 프리미엄 쪽으로 넓혀가면서 노리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우리도 이제 겪어온 그 과거니까 당연히 그쵸? 이해는 되는데 네네. 그거의 성장률이 중국인들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팔라서 그렇습니다. 네. 조미료 회사들 PER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럼 중국 맥주 뭐 맥주나 뭐 조미료나 등등. 예. 근데 사실 조미료가 더 비싸긴 해요. 거의 지금 요즘에 조정을 받았긴 했어도 한 네. 80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더군요. 네, 그래서 80배까지 그게 뭐라고 아마존 그런데... 아마존이 30이 안 되는데 무슨 조미료가 80을 네. 어.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네. 항상 비쌌어요. 근데 그만큼 맨날 순이익이 매년 그렇게 가파르게 오릅니까 그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60배, 70배다 하는데도 내년 그 다음해가 돼도 이익이 네, 계속 받쳐주고 이 성장률은 있다. 되게 어느 정도요? 성장률은요? 조미료 말씀하시는 조미료. 조미료 한 20%씩 나옵니다. 20%? 네. 뭐 나쁘지는 않으나 네. 20% 정도 성장하는 녀석을 네. 펄을 80이나 주는 건 네. 하기야 뭐 주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죠. 그리고 맥주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2021년 실적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아까 버드와이저 같은 네. 경우는 한 예. 45배 정도 주고 있고요. 칭다오는 사실은 한 50배 정도 그리고 화랑맥주도 네. 57배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칭맥주가 좀 그러니까 중경맥주가 최근에 조금 많이 좀 비싸져서 가격이 좀 급등해서 주가가 그냥 급등하면서 한 예. 80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하이트진로나 이런 거 제가 체크해봤을 때는 지금 38배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는 뭐 맥주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비주 자체는 PER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보는 거죠. 음식료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어제까지 소비가 받쳐주고 있고 매출이 받쳐주고 그렇겠죠. 있고 그렇겠죠. 네. 근데 아까도 그랬는데 맥주 시장은 또 이렇게 쓱 가라앉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네.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도 맥주에 가라앉지만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하고 있고 네. 좀 시장 조정이 많이 되었고요. 이렇게 좀 짜잘짜잘한 그 기업들은 좀 정리가 죽고. 됐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랑 합작을 통해서 프리미엄 예. 매출 늘어나고 있고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ER이 이렇게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갸웃하기는 합니다만 네. 뭐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한다는데 하기야 뭐 구글 검색을 내년에 더 많이 하겠어요? 그거는 뭐 그렇긴 한데 맥주와 조미료는 충분히 그렇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장석 본부장님 오셨는데 네. 화장실에 손짓으로 가셔서 한 3분 정도 시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우선은 제가 그냥 요즘에 질문 제일 많이 오는 거 예. 되게 간단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중국 소비주를 얘기를 할 때 뭐 사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귀즈모테 비싸잖아. 너무 한 주당 2200위안인데 네. 너무 비싸잖아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는 백주? 수정방 수정방? 네. 예. 수정방도 좋잖아 이렇게 많이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중국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이제 딱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백주, 수정방. 중국인이 사랑하는 백주, 기즈모테주.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아, 당연히 중국 쪽 네. 골라야죠. 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중국인, 중국 주식이니까 네. 사실 좀 저희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익숙한 거를 좀 많이 오히려 네, 이거는 중국 주식 못 믿겠어라고 하시면서도 그렇기도 하고 네. 의외로 저평가인 것 같고 수정방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선택하실 때는 그래도 결국에는 그 소비에서 주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1등 기업이든 네. 네, 2등까지 정도는 괜찮겠지만 예. 그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는 중국의 독특한 생활 양식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산업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하네요. 네.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중국 맥주 이야기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까 또 가시는 길에 맥주 한 캔 사서 네, 들어가겠습니다. 사서 들어가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은 얼른 장원석 본부장님 그 30분 끝나면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 얼른 편의점 달려가셔서 맥주 사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진 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박수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